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K야. 자, 오늘 5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박수 치면서 힘차게 화이팅 하죠. 우후, 나는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시장 상황들 많이 힘든데요. 처져 있기보다는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은 미국 휴장이었고요. 유럽은 상승세 마감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우리나라 야간 시장도 짚어보면요, 마이너스 0.08%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260계약 정도 매도했고요. 자, 선물 옵션 그만한 상황으로 마감했고요. 미국이 개장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야간 시장에선 별 움직임 없었어요. 자, 유럽에서는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요, 반 EU를 지향하는 극우파가 한 30% 정도 표를 얻음으로 해서 변화를 원하고 있다. 유럽 시민들은 그렇게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르노와 피아트 5대5의 비율로 합병 추진 중이다. 그래서 르노는 일본의 미츠비시 그리고 닛산과 같이 이런 회사들과 공조체제를 좀 이루고 있고요. 피아트는 미국의 크레슬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자동차 산업의 공조에 이어서 미국, 일본을 아우르는 제네럴 모터스를 쫓아가기 위한 한 제3의 자동차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유럽 자동차주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은 전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일단 큰 흐름 간단하게 짚어가자면, 자,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수순인데 뭐? 딴 게 아니라 미국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240일, 120일을 깨는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금 120일, 240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조금 지지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립서비스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고요. 자, 중국의 상해 종합도 1.38%로 여기 2820 라인은 지지하는 모습이다.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은 비교적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합니다만 발음 조심해야 되네. 그죠? 중국과 미국은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양대 G2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더 강하게 맞부딪히면 밑으로 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또 조금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일본 방일 중인데 골프 회동도 하고 아베와 함께 지금 방일 중에 한 이야기가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또 달래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년간 핵실험도 없었고 뭐 미사일 쏜 것 같아도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아니기 때문에 유엔 제재 위반은 아닌 것 같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유엔 제재 위반 아니냐 하는 것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죠? 남북 경협주들이 조금 들썩들썩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것은 둘째 문제고요. 이제 오늘 이후에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거든요. 중국 A주가 5%에서 이제 10%로 오늘 늘어나게 되고요. 그 규모는 23조 7,500억 달러 정도, 23조 7,500억 정도 된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20%까지 확대해 나가는데 8월, 11월까지 확대되어 나간다. 신흥지수라고 하는
EM 지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42% 신규 편입되고요. 아르헨티나 0.26% 편입됩니다. 태국은 0.5% 정도 비중 늘어날 것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고요. 한국은 12.6%에서 12.5%로 0.5% 인하될, 비중이 인하될, 줄어들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시장이 미리 어느 정도 다 예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 때문입니까? 5월 들어서 외국인 순매도가 1조 가까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 아무래도 리밸런싱이라는 게 말이 어려워서 지금 포트폴리오 조금 새롭게 짠다, 재편한다 이 뜻이거든요. 조금 간단하게 과로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리밸런싱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솔직히, 그죠? 저도 옛날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비중 조절에 포트폴리오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게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한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그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뭐 거시경제 발표하는 시간도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마무리하고요. 일단 환율이 1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원화가 1,200원 넘어서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가 7위안 넘어가는 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미국에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환율 보복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러 강세를 적용시켜서 그것을 상쇄시키려고 하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 좌시하지 않겠다 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좀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수의 상황이 여기 인근 저점을, 그래도 하방 경직을 이루고 있던 이 저점을 2045 라인을, 그죠? 지지하지 못하고 깼거든요. 추가 하락은 보이고 있지 않고 반등 시도 찾고 나옵니다만, 여기에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기 저점을 강하게 깨버리면서 추가 하락 논다면 지수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코스닥 확실하게 저점을 깼고요. 무엇이 문제다? 자, 수급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연속해서 지금 이틀 동안 5천억 정도 팔고 있고요. 그 이전에 판 규모 보십시오. 그죠? 상당히 많이 팔고 있죠. 1조 넘구만. 뭐 1조, 그죠? 1조 훨씬 넘네. 1조 한 4천억, 1조 5천억 이상 팔았는데.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환율은 저기 위에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MSCI 지수 편입에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자금은 축소돼야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죠. 자, 이 부분이 강하게 자금 이탈이 지속되거나 강하게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위로 가기보다 밑으로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닥터 K는 주식 비중 제로 하자. 일단 현금 100% 하자. 그 의견 드렸고요. 물론 개개별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 조금 편입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중에 잠깐 보겠습니다만, 편입했다가 전에 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차익 실현 그냥 한 3.5% 이상 차익 실현하고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짧은 기간으로 매매하고 나와야 되는데, 신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사들어왔습니까? 기간 외국인의 매도를 우리 개인이 전부 다 받았어요. 5월 3일 이후로 보시면 며칠 한, 그죠? 700억 정도 매도한 이후에 매수는 얼마입니까? 와, 계산이 안 나와요. 2조 훨씬 넘습니다. 그럼 누가 던졌다? 기관 외국인 던졌는데 이걸 다 받아줬다고요. 개인들은 자금력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그냥 각개전투기 때문에 출렁하고 한번 무너지면 그냥 이거 다 그냥 손실로 이어지는 자금들인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이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코스닥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부터 5월 중순부터, 여기부터 봅시다. 5월 초반부터.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6천억, 7천억, 거의 9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그죠? 누구 물량 다 받아줬다? 기관 외국인 물량 다 받아줬어요. 바이오 전일은 뭐 올라간 종목도 좀 있었습니다만, 셀트리온 삼형제가 핵폭탄을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그죠? 바이오 안 좋죠. 그 다음에 꼭대기에 있는 테마주들 외국인 물량 땡기고 공매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이 다 받아주는 것 같다.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님 어서 오시고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시면 인사 한마디 나누면 좋겠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방송 켜자마자 시로에 하나 꼽았던데. 참, 부지런해. 그 시간에 공부 한잔 돼라. 공부 한잔더 하라고. 구독은 눌러놨나 보지? 안 그러면 방송 켜자마자 그렇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참 부지런해. 돈안 되는데 부지런하니까 안 되는 거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될 텐데. 자, 선물은 비교적 잡아주는 입장인데, 그래서 추가 하락을 지금 현재 안 넣도록 좀 커버해주는 입장인데, 만약 선물 매도 나오고 현물도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인이 계속 콜옵션 삽니다. 자, 기관 외국인은 풋옵션 좀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서 닥터케이는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인버스 베팅을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2% 수익 실현하고, 코스닥은 뭐 조금 수익 많지 않았습니다만 반등 나오고 해서 다시 인버스 투입했어요. 닥터케이 전략은 그렇습니다. 여기 5일선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 나오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지 않으면 현물 사고 싶은 거몇개 보이는데 많이 참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그게 제 전략이에요. 자, 셀트리온 17만 8천원 저점도 깨면서 크게 낙폭 보이면서 빠졌고요. 오늘 또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네요. 자, 매도하자 그랬는데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매도하자는 권역 19만 2천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만원권에서 반등 나올 때 18만원 깨지면 손절할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깨지면 던졌어야 되겠죠. 변명 따위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딱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현대차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어내고 여기서 사서 또 먹어내고 빠져나왔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들 전일 그 시장이 흔들려도 뭐 나름 별로 뭐 그저 상승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와이엔텍 코리아, 와이엔텍 이런 폐기물 관련들 그죠? 여기서 딱살수 있다. 사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살수 있다 의견 드렸고, 전일도 상당히 좀 올라갔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잘 관심 가지시면서, 아무 때나 사는 거 아니고요. 이런 포인트들 나올 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돌려보면서 포인트 나올 때 사시면 되겠죠. 경롱도 좀 관심 있어요.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남북 경협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위닉스도 공기청정, 그죠? 이것이 좀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를 지지한다면 큰 문제 없다. 2만 정도 지지하면 큰 문제 없다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금 100% 의견 드리고 있고, 여기도 인센티엔티도 여기 강하게 오르고 낙폭 심하게 빠져버릴 때 여기 살수 있다 그랬어요. 낙폭과대 올라갑니다. 그죠? 방송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자, 이러한 종목들은 지수가 흔들림이 있어도 우상향하고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와요. 그죠? 예탁면제 이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적어도 돌파하는 시점 나와야 살 겁니다. 그 전에는 지켜볼 겁니다. 자, 어저께 재밌는 상황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 방송 최근 방송 이래로 최저 시청률 기록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일 아침 방송 시청수가 87조입니다. 대체적으로
400조에 500조에 정도 하루에 나오고 있고 생방송은 또한 100조에 정도 좀 넘어갑니다. 어저께 87조회가 일어난 거 보고 제가 조회수 작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당연하죠. 시장 흔들림 심하고 더더군다나 셀트리온 쪽으로 관심 저희 시청자들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셀트리온 어저께 낙폭 심했고 하니까 상당히 투심이 얼어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상당히 씁쓸합니다. 저는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인버스를 매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것을 빨리 잘 틀어내고 지수 상승하기 때문에 잘 틀어내고 다시 주식 시장이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또한 우리나라 자체적인 경제 상황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했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상당 기간 애로를 겪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도 그런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점 아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관리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인버스로 주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투자하다가 개중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군들 넣으면 조금씩 하다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기관 외국인 쌍끌이 한번 들어오고 양봉으로 딱 시연한 걸 보고 그때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것은 아쉽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시장 상황은 안 좋거든요. 투매 물량 한번 툭툭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힘의 논리입니다. 힘센 기관 외국인이 사들어오지 않는 한 쉽게 가기 힘들어요. 그러나 다만 조금 고무적인 것은 이제 기관이 조금 매수세 들어온다 이거죠. 기관이 대체적으로 여기 인근 정도 그러니까 2000한50 인근 정도부터는 매수 좀 해들어오는 경향이 저번에도 이렇게 포착이 됐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지수 방어 역할도 좀 하면서 사 들어오고 반등 나오면 좀 팔고 나오고 이런 매매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이틀 4,700억 정도 기관이 그래도 사준 것은 조금 다행이다. 코스닥 사주지 않아요. 코스닥 이 지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지수 자체가 바이오나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폭탄 하나 탁 떨어지면 이거 와장창 깨지게 돼 있거든요. 자, 기관이 코스닥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저점, 전일 만들었던 형성했던 저점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자. 그리고 기관 외국인 추가 매도 물량 쏟아지는지 여부 체크하자. 외국인이 선물로 강하게 지수를 미는지 여부 체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해외 미국 선물 시장은 다우존스 0.12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0.11% 상승 중입니다. 자,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2X를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사오고 있어요. 코스닥 인버스는 외국인 지속적으로 사들고 있습니다. 기관도 대체적으로 많이 사들고 있고요. 자, 동시효과 보면 지금 코스피는 0.0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1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코스피 인버스는 0.44%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인버스는 현재 보합입니다. 자, 코스닥 0.06% 하락 중이고요. 예, 보이시죠? 예, 코스닥입니다. 0.29%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자, 전일 강한 상승 이후에 무너뜨려졌던 자리, 여기 자리를 지금 갭 상승하면서 돌파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여기 지켜내야 돼요. 여기 690 지켜야만 오늘 코스닥은 괜찮을 수 있어요. 자, 셀트리온 전일 낙폭 강했는데 반등시도 나옵니다. 1.44%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자, 5일선 부근인 18만원권, 전저점 권역인 178,000원, 여기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낙폭이 좀 심합니다. 그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1147개 일단 매도 때리고 있고요. 자, 기관은 코스피 살짝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은 코스닥 살짝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강해요, 현대차. 닥터케이가 그랬습니다. 자동차, 5G, 금융이 강하다 그랬거든요. 야, 오늘 좀쬐 빨개요. 자, 큰 자금 투입하는 분들은 인버스 적절한 비중으로 해칭 개념으로 좀 들고 가고 나머지 주포를 주식 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 투자할 때, 그죠? 그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시장 바닥 어느 정도 확인되는 거 보이면요. 인버스를 너무 강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적절히 비중 유지하면서 인버스는 해칭으로 시장 하락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비중 유지하면서 나머지 관심 있는 종목들 사 들어가면 돼요. 그죠?
아직까지는 사 들어가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 양대시장 다 프로그램 매도세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70억. 아니죠. 27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 7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 가지고 계시면 여기 저점 깨지기 전까지 홀딩. 19만 3천원과 20만원 정도의 저항을 받을 건데, 여기 깨지기 전까지 그러면 홀딩 하십시오. 어차피 들고 계시니까. 강하게 반등 나오면 19만 3천원, 20만원권까지 갈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선 적절히 차익 실현이 안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매수 단가니까. 어쨌든 여기 올라가면,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시죠? 자, 주말간에 열심히 공부하시던데, 그렇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17만 2천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셔야 돼요. 여기 저점. 자, 19만 2천원에서 던져야 되는데 못 던졌다. 18만원에서 던져야 되는데 못 던졌다.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등 나올 때 18만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특출나게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특별하게 내려간 종목 있긴 있네요. 시총 상위에서 그만 해요, 다. 야, 아프리카 TV 이거 관심권 있잖아요, 그죠? 20일 기법선 딱 되긴 돼요. 너무 고점이라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지속 상승형이에요. 20일 딱 오면 올라가고. 내려와도 20일 오면 딱 올라가고, 20일 오면 올라가고, 20일 오면 올라가고, 그죠? 너무 위에라서 말을 못 드리고 있는데, 단타 칠줄 아는 사람은 이런 거 하셔도 크게 무방, 뭐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속 상승하고 있어요. 야, 아프리카 TV. 참, 대단하네요. 단, 20일 깨지면 던져야 돼요.
남북 경협이 벌겁습니다. 경농 관심 있어요, 이거. 이 관심 있습니다. 여기 지지권이에요. 반등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이것도 딱 상승 강하게 하다가 흔들림 좀 심하게 있습니다만 여기 딱 지지권이거든요. 뽑아놓은 것들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시장 반등 조금이라도 놓을 때더 강하게 반등 놓고 그럽니다. 현대차 안 밀리잖아, 그죠? 살수 있나요? 살수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그죠? 이거 위에서 안 내려와. 이런 거딱 눌려주면 담아줘야 된다, 그죠? 그죠? 자, 여기 상단에 있는 거잘 보십시오. 제가 공식적으로 현재는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잘 보십시오. 그죠? 이건 좀 눌려줘야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이, 모양들이 추세를 크게 안 무너뜨리고 탄탄하게 받쳐놓는 종목들이에요. 여기 금융주 안 나쁘다 그랬어요. 안 무너집니다. 근데 뭐 크게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신한지주가 훨씬 좋은데 눌려주면 이런 거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은행주는 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은행이 뭐 좋아져봐야 얼마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지저분하게 움직여도 제일 기획 이런 건잘 가요. 자, 게임 규제. 다른 규제가 아니라, 중독으로 분류하겠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 업종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과연 반등을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일단 상단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것도 벌써 뽑아놨어요. 그냥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 호가 시원찮아요. 그냥 뺍니다, 이거. LG전자도 관심 있어요. 눌려주면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사자 소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죠? 이제 턴어라운드 좀 하려고 그럽니까?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관심 있어요.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움뱅크하고 토스뱅크가 속된 표현 좀 쓸게 나갈이 됐거든요. 그죠? 제3 인터넷 뱅킹 나갈이 됐어요. 반사이익이 좀 있는 겁니까? 어쨌든 그죠? 양호한 흐름 있어요. 자, 외국인 선물 매도세 확대되고 있고요. 1600계약. 자, 개인이 현물 선물 다 사고 있습니다. 수급이 이러면 안 돼요. 지켜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인버스 지수 반대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낙폭이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큰 수익을 얻겠다고 인버스를 들어갔냐? 그건 아니고요.
주식을 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버스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수 하락에다 베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조금 턴한다 싶으면 슬슬슬슬 같이 가져가는 시간, 무슨 말이냐면 인버스도 가지 있고 주식도 사 들어가는 구간을 가다가 지수가 확 돌아선다 싶으면 인버스 다 청산하고 놓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요. 이해된다. 1번 눌러 이해야. 일정 기간 동안은 지수 하락에 대한 해칭도 좀 필요하니까 주식만 100% 사버리면 빠질 때 어떡합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칭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때 선물 매도를 하든지 푸드 옵션을 사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버스를 사든지 해서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요. 그러다가 지수가 살살살 터나는 거 보이잖아요. 언제 기점으로? 외국인 기관이 슬슬슬 사 들어오고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겠다 싶으면 비중을 딱딱딱 줄여가면서 주식 비중 늘어나가고 인버스 줄여나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인버스 없애버려도 아니면 한 80-90%는 주식 사고 인버스는 한 10-20% 사 나가는 전략, 보유하고 있는 전략,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닥터K는 주식 비중 제로 내지는 아주 소폭 10% 정도? 왜? 현대차 같은 거 이런 거 괜찮은 건 사기도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한 20-30% 정도 인버스 투자하는 거를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현금 딱 들고 있어야죠, 일단. 그죠? 그렇다고 하방이라 해가지고 여기다 100% 다 꽂아버리면 나중에 지수 돌아갈 때, 물론 딱 팔아버리고 그거 사버리면 되는데, 그죠? 적절한 비중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된다, 이거죠. 손실폭, 만약에 지수 반등 크게 하잖아요? 주식으로 산 게 훨씬 반등을 크게 한다고요. 지수가 올라봤자 2% 이상 잘 오른 거 봤습니까? 그죠? 그럼 이 빠져봤자 2% 3%거든요? 주식 딱딱 산데 이틀 3일 만에 5% 10% 가면 여기 해칭 한 거, 이거 손실 난 거를 주식으로 커버 충분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 전략들 추가로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옵션, 해칭까지 같이 넣고 하면 되는데 옵션은 여러분들 증거금도 3천만 원 필요하고 하니까 그건 패스할게요.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고 그죠?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면 유료 회원 가입하고 모집하고 있으니까 가입하십시오. 여러분들께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반드시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 아무한테나 조언 받으면 안되겠죠. 닥터K가 그래도 지수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괜찮게 적중했는지 여부 한번 챙겨보시고요. 최근에는 조금 저조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아요. 시장이 너무 변동성 심하고 조금만 반등해주면 낙폭 만회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버티다가 손실도 좀 입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러나 끝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야, 셀트리는 어제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오늘 다 들어올린다. 야, 참. 어저께 던진 사람들 농락당하는 기분이죠. 그렇게 해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해라고 드린 말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그죠? 돌파가 아니라 이렇게 양봉 서는 거 보이시죠? 17만 2천원 깨지는 거 손절할 각오하고 또 베팅 가능한 겁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 안 드렸어요. 왜냐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했던 구간, 앞전 구간 있죠? 20만원권에서 손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먹고 나온 구간 있죠? 그렇게 매수할 줄 알아야 원래 잘하는 트레이드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의견은 안 드렸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좀 지켜봅니다.
대박님 어서 오시고요. 야, 셀트리온 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반응하니까 괜찮은 거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만 2천원 저점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대차 눌려주고 있고요. 와이슬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자, 이건 전일 많이 올랐는데 대박 밀립니다. 경농 괜찮다 했는데 아침 괜찮다 했죠. 3.8% 날아갑니다. 남북 경협이 오늘 날아가요. LG 생활건강도 괜찮고요. 자, 위닉스는 이것도 괜찮다 했는데 2만원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이거 매수 가능합니다. 이거 딱 노리고 있을 겁니다. 대림산업 눌림목 주민 이것도 괜찮고요. 건설주 중에 대림산업이 괜찮아 보여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추세 다 깨지가 있는데 삼성엔지니어링도 올라가면 되는데 대림산업 하나 괜찮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한 다섯 개 중에는. 아프리카 TV 이거 미쳤어요. 괜찮다 했습니다. 아침에 자동차 관련 괜찮아요. 그죠? 현대글로비스 어저께 그 시장 힘들어도 6% 이상 올라갔었어요. 이것도 참. 애경산업은 제외합니다. 카카오도 블록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죠? 좀 주춤하는데 더 밀릴 때까지 기다려 볼 겁니다. 파트론 또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 보고요. 자, 5G 날라가요. 그죠? 야, 참.
자동차, 5G, 금융 괜찮다 그랬습니다. 대덕전자 정도 노려볼 겁니다. 대덕전자. 여기 있죠? 나머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못 따라가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원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지수가 돌아가려면 이 대형 우량주 시총 상위가 돌아서야 되는데요. IT 전기전자가 가장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예요. 지금 LG전자 괜찮아요.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기관도 지금 좀 들어오고 있어요. 휴대폰 쪽은 좀안 좋은데 백색 가전 이쪽으로는 좀 괜찮다. 그런 뉴스가 있고요. 하락 추세. 자, 여기서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밀리는데 또 반등. 밀렸는데 밑으로 쳐줘야 되거든요. 뭐처럼? 이런 식으로 쳐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쳐지고 땡기죠, 그죠? 이렇게 이게 눌려주면 올라갈 가능성 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기관 외국인 지금 살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여기 턴어라운드 될 조짐이 보이니까 외국인들 슬슬 사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자, 바이오는 업종 내 순환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올라갈 때 HLB하고 상당히 올랐거든요, 어저께. 그죠? 상당히 오를 때이몇 프로입니까? 상당히 오른 거 봤었어요, 그죠? 못 올랐고 반대로 여기 좀 주춤하고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땡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 내 순환매. 남북 경협이 날라가요, 지금 현재. 야. 자, 경롱이 그나마 괜찮아요. 딴거 많이 올라가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추세가 안정적으로 틀어낸 걸 해야 돼요. 나머지 다 밑으로 꼬꾸라지 있잖아요. 여기 추가 종목이 없어요. 경롱 하나 딱 있습니다. 나머지 다 꼬꾸라져 있어요. 오늘 뭐20% 가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딱 받쳐놨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조금씩 들어옵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대로 대밀리죠. 올라가다가 헤딩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할 수 없어요. 기관은 비교적 지금 저점 부위라 판단하는지 조금씩 매수세 잡히고 있는데 그 이전에 대박 던졌어요. 그죠? 그 이전에 많이 던졌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5월 초순 중순에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슬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개인이 던지고 나가야 돼요. 아직까지 크게 안심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셀트는 세게 들어옵니다. 자, 코스피는 조금 반등하는 듯 해도 아까 그게 선물 인버스거든요. 선물이 좀 처지고 있어요, 지금.
가든 올라가다가 상승폭 줄이고요. 자, 시장은 코스피 0.08% 상승, 코스닥 0.59% 상승. 그러나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 낙폭 컸던 셀트리온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좋긴 해요. 좋긴 합니다만, 어저께 던졌던 분들이 오늘 반등할 때, 그죠? 사놓을 줄 알면 참 좋은 트레이딩이 될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그것도 여의치 않고,
저 오늘 남북 경협 쪽도 강하고요. 5G 강합니다. 지금 미국 선물 상황 보면요. 다우존스 선물 0.24% 상승, 나스닥 선물 0.25% 상승 중입니다. 일단 미국 선물 상황 양호한 상황이고, 자,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다. 저점을 이탈할 것이냐, 아니면 저점권역에서 기관 매수세가 사사사 들어오면서 받쳐주고 외국인이 같이 동반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하게 땡길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에요. 여기 2045, 여기 저점 2050 정도, 여기 라인을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은지 여부를 보고 저는 매수세 가담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한 700선, 698,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는 걸 확인해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뭐와 함께? 외국인 기관 같이 동반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하면서요. 지금 선물 매도, 외국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과 미국이 강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MSCI 지수, 중국 A 5%에서 10% 확대되는 날이 오늘 장 마치고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축소되고요. 중국은 늘어난다. 그리고 태국도 좀 늘어나고, 새롭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르헨티나는 편입이 된다. 그러한 뉴스는 결코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시장에는 벌써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 시장은.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 좀 이탈한 부분이 그런 영향도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시장 상황 안 좋으니까 보수적인 접근, 관망 내지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시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주식 생초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